여보세요. 네, 저 누구 저 아유 네, 저 누군지 알겠어요. 아유, 저희 아이 뭐 오래간만이긴 뭐 전화 뭐 카톡 자주 주잖아.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게 어느 분의 목소리일까요? 성희 씨 아시겠어요? 네. 누구 같아요? 21세기의 최고의 가수, 네. 상하이 트위스트의 설운도 선생님. 쌍화의 투수의 설운도. 네. 나는 잃어버진 30년의 네. 설운도. 네. 우선 설운도 씨하고의 처음 만남이 잃어버린 30년에 이제 저하고 같이 불란서의 키메라 가수가 저를 갖다 저하고 이제 우리 설운도하고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불란서에 그랬고 같이 가면서 설운도하고 저하고 인연이 됐어요. 아우하고. 그래갖고 지금까지 40년 이상을 지금 이렇게 친형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치? 운도야, 그치? 우리? 내가 미국에서 고생할 때도 영상 편지도 보내주고, 예. 또. 미국 고생하실 때 내가 몇번 만나려고 연락 따고 했는데 형님 피하셨잖아요. 그래. 내가 좀 마음이 많이 아팠죠. 형님이 여러 가지 그 형편상 나를 보기가 미안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형님 악착같이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뭐 다음 형님 언제 마음이 편하실 때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돌아왔잖아요. 근데 운도야, 그것뿐만이 아니지. 우리의 추억은 또 내가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한국에 나왔을 때도 내가 그 양평 세미원에서 일을 할때 그때 형님 가셨잖아요. 네가 그때 야, 너 진짜 얼마나 고생하고 왔냐. 차가 막히는데 서울에서 양평까지 들어오는데 3시간 갖다 걸리더래. 그래갖고 힘들더라고요, 진짜. 그때 차 끊기 힘들었어요, 그래, 네가 또 이게 형 위로해 준다고 네가 또 찾아와 주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내가 지금 설운도 부인하고는 같이 영화도 찍었고 내 영화 후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운도야 네가 나한테 해준 그 애정을 나는 잊지를 못해. 그래서 네가 항상 나한테는 꼭 형님 하면서 이렇게 따라주는 게 너무 행복하고 나 역시 또 외로운 사람인데 또 운도가 또 이렇게 날 좋아해 주니까는 너무 행복해요. 상대성 아닙니까? 내가 형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형님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열심히 사시고 최선을 다하게 사시고 또 항상 남을 배려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늘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정의롭고 어떤 또 사실은 뭐또 나쁜 데는 형님이 또 절대 또 참여하지 않으시고 그런 여러 가지 형님의 그 참된 모습이 저는 형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선배님이라도 형님이 삶이 비틀어지고 제가 볼때 잘못됐다는 생각 저는 형님한테 연락 안 하죠. 제가 후배로서 형님한테 정말 배울 점은 그런 점입니다. 인기가 있고 돈이 많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형님은 참 기감이 되고 그런 면에서는 저희 멘토십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깜빡깜빡 망가갈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진짜 막그 그드름도 피우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형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풀그레 그 정말 의지로 살아가시는 모습, 그 힘든 속에서도 그 남을 배려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 형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나는 맑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형님을 옆에 제 옆에 제가 형님으로 볼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저는 늘 감사합니다. 아니야, 운도야. 나는 내 옆에 응원군 설운도 대한민국 최고의 톱 가수가 있다는 게 나한테 너무 행복해. 그래서 고맙습니다. 글쎄, 항상 이 우리가 옷은 인생을 좀 달려갑니다. 그래 우리가 좀 나이가 먹어가면서 저기 있잖아 우리 서로가 사랑하고 살자. 형님 필요하실 때 언제 연락 주시면 그래. 저는 24시간 연중 무휴로 달려갑니다. 그래, 고마워. 이게 내가 이제 너한테 처음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 유튜브 그러니까는 식사는 하셨나요? 한지일. 이게 내가 유튜브를 지금 시작하고 있어. 초대하셔야 될까 합니까, 형님? 아니야, 너는 짠 지금 너무 톱스타가 됐고. 그래. 너무 고마워. 저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인사 한마디 좀 해줄래? 안녕하세요. 가수 서른도입니다.
우리 한지유 선배님께서 이렇게 모처럼 유튜브 방송을 개설하셨는데 저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 많이 좀 들어서 구독해 주시고 또 알람 설정해 주시고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이 힘든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정말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참 형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시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살아가시는 모습 보면 정말 저희가 지금 참 정말 존경하고 존경받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많은 여러분들 좀 용기 좀 주시고 힘 좀 많이 모아주셔서 우리 저 한지우 선배님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도 찾아뵙고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래 고맙고 하여튼 파이팅. 그리고 저기 우리 저 애엄마한테도 안부 전해주고. 예, 좋은 시간 연락 주세요 형님. 그래 고맙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좋은 후배분들이 있으셔가지고 힘드시죠. 또 이렇게 또 우리 성희 씨가 됐는데 초대에 응해 주시니까는 더욱더 용기가 선생님 나고.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가죠. 응? 지금 서른도 선생님도 응. 아 우리 형이 불러주면 언제든지 달려온대잖아요. 여기서 이제 뵙겠네요. 유튜브에서 뵙겠죠 이제. 예, 예, 네. 예. 내가 성희 씨 전 처음 만나가지고서 네네. 첫 말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요? 나이보다 어려 보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도 곤치지 않은 네. 방부제. 아니, 고쳤어요. 아니요, 근데 아니, 쌍꺼풀도 안 고치면 쌍꺼풀 한 거예요, 뭐. 선생님. 아니 몰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 앞에서는 아닌 것 같아. 네. 아니, 남들은 뭐 보톡스도 막 그러는데 그런 거 안 하셔서. 아니, 나이가 있으면 선생님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해도 부분적으로도 다 해요. 왜냐하면 솔직하네. 왜? 왜냐하면 이 자연이 주는 이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너무 과하면 그렇지만 적당히는 다 해요. 그래요? 네. 야, 아유, 예쁘게 참.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진짜예요. 네. 근데 활동 당시에 네, 또 네. 눈이 좀 나빴다는데 지금 콘택트 렌즈 끼었어요? 안경은 안 끼셨는데. 아, 눈이 나쁜 게 아니라 선생님 눈을 정확히 안 뜬다는 거였어요. 아, 이렇게 예쁜 눈이 왜 안 떠? 아니 안 떠도 예쁜데 눈이. 근데 눈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랬어요, 진짜? 네.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 세월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 너무 슬퍼가지고 눈이 항상 이랬던 것 같아, 진짜. 근데 지금은 결혼하고 아기 낳고 살아가면서 아 삶이 이런 거구나라는 어떤 철학을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맡은 배역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는 또 촬영 현장에서 네. 욕을 먹었다는 게 그것도 무슨 얘기인지 좀 궁금해요. 아, 선생님도 아시지만 옛날에는 우리 연기자들 좀 욕 좀 먹었잖아요. 선생님, 아 근데 선생님은 스타라 욕을 안 먹는 거야. 항상 이런 거죠. 스타는 욕 안 먹어요. 그러니까 신기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얼마 전에 댓글 제 댓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제가 이제 그 욕먹은 인거 이걸 하니까 유명 스타 누가 연기 못하면 김성희 너가 욕먹었구나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감독님들이 다 그러신 건 아니고 네, 네. 좋으신 감독님도 많고 지금도 일선을 떠나셨지만 저한테 전화해 주시는 감독님도 계세요. 제가 이제 신인 때 연기를 너무 못하니까 그 이제 감독님께서 열이 받아가지고 저한테 이제 욕을 하신 거죠. 그리고 또 배역에 네네. 또 제안도 좀 있었다는데 네. 어떤 제안을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캐스팅 연기자라는 건 뭐 아무 연기나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선생님은 제가 봤을 때 주인공 얼굴이고 미남이시고 이렇게 아니 옛날에는 주인공 얼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명들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은 딱 들어갔는데 우리 저희 처음엔 병풍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사 없이. 그런 얘기는 뭐 이렇게 뭐 우리 영화계에서 그런 얘기 그리고 쓰죠. 이제 저보고 너는 조금 야하게 생겼다. 그리고 너는 뭐 이렇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좀 그런 쪽으로 이제 배역을 많이 맡다 보면은 제가 거기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미지가 이제 자꾸 박히면서 야, 얘 이런 애 아니야? 이런 애 아니야? 이제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죠. 작품 활동 외에 네. 지금 하고 계시는 것들은 주로 이제 뭐예요? 제가 이제 3년 전부터 사회를 사회를 보면서 사람에게는 저는 사회를 보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사회를 봐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사회를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 사람의 잠재적인 능력은 무한하구나. 나에 대해서 이제 놀란 거예요. 내가 마이크를 잡고 여기서 이렇게 사회를 보네.
그러면서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요. 그럼 이제 사회를 보게 되면 순간적인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순발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또 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페라 해설을 할 때도 오페라를 모르고 들었을 때랑 그렇죠. 그 내용을 알고 들었을 때가 또 너무 다르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는 연기 수업을 배우고 있어요. 연기 수업이요? 연기 하시는 분이 연기 수업을 해요, 또? 지금은 제가 가르치는 보면, 게 아니고? 네, 연기 트렌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90년대에는 좀 연기가 보이는 연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보면, 연기하는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연기가 보이지 않는 연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놀래도 90년대에는 막 그냥 이렇게 지금,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호흡을 많이 주고. 근데 요즘은 그런 연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연기 수업을 매주 목요일마다 4시간씩 배우고 대단하시네요. 있어요. 예. 야, 정말 생각만 해도 참 무한 도전이네요. 성희 씨가 나이도 어리시고 또 저와 같이 작품을 하면서 사실은 큰 대안은 우리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내가 워낙에 그냥 정중하게 드렸으니까는. 근데 성희 씨도 어디서 만나면 굉장히 활발한 성격이야. 근데 저는 보신 그대로 나는 좀 소극적인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5년 동안 지금 내가 혼자 살면서 그렇다고 뭐 아예 여자가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 살았다는 건뭐 많이 아시니까요. 저는 외롭습니다, 성희 씨. 주변에 언니 있으면 나 소개 하나 해줄래? 선생님 주변에 좋은 지인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제 없어요. 좀 이성적으로. 이때만 하나 있어. 야 새끼야 저 새끼 하는 애가 하나 있어.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좀 걔는 이렇게. 이성이 아니야. 아, 나 누군지 50년 알아요. 친구인데. 장미화 선생님. 장미야. 아우 걔는 아주 그냥 나만 보면 그냥 난 걔하고 앞에 앉아있으면 나는 쥐 고양이 앞에 쥐야. 난 아주 걔하고는 아주 지긋지긋해. 남자들은 이상하게 제 남편도 그렇고 나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무서워해요, 여자들을 눈치 보고 그러더라고요. 난 장미야는 걔 천애 때부터는 무서워했어. 왜냐면 둘다 떨었어. 왜 그러냐면 걔가 무서운 애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걔 장미야가 어떤 애 성격을 가졌냐면은 와일드해. 뭐 노래 부를 때뭐뭐뭐 헬로야 헬로야 뭐 그냥 막 그냥 와일드하게 하는데 내가 걔 앞에만 가면 꼬리 내려. 하도 언론에서도 좀 많이 보도가 됐으니까는 뭐 장미하고 좀뭐 저하고 친구라는 건다 아시니까는. 근데 또 장미하고 또 결혼해보려는 사람도 있어. 근데 나는 못해. 무서워서 못해. 걔한테 뭐 내가 뭐좀 맞고 살일 있어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희 씨한테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우리 성희 씨만의 시대가 옵니다. 네, 아이, 앞으로의 고맙습니다. 계획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뚜렷한 계획보다는 나의 하루하루의 매일매일을 절제하고 성실하게 잘 살다 보면, 지금까지는 이 길을 갔다, 이 길을 갔다 막 그랬어요. 힘든 길도 많이 갔지만, 언젠가 내가 이 길을 잘 걷고 이 길을 잘 걸으면 올바른 나의 길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회가 인정하는 성공이 아니더라도 내가 나 자신을 이겨서 어디까지만 간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고요. 건강하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건강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배우로서 나는 꾸준히 이 길을 갈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도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기 초대 손님 김성희 씨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된 대화를 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지났네요.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자, 앞으로 한지일 식사하셨나요? 자, 좋아요, 구독 많이 좀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씨, 우리 저 함께 우리 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릴까요? 네. 네. 식사는 하셨나요? 하셨나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 많이 감사합니다. 눌러주세요. 딸랑딸랑딸랑. 고맙습니다.